우리 15강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길죠. 뭐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볼까 합니다. 어제나 또 형광색을 또 갈아먹어가지고 또 새로운 초록색을 또 뽑아들였어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느낌. 잘 보이려면 잘 보입니까? 뭐요? 그럼 다행이고. 이렇게 나왔을 때 잘 보여야 되는데 어쩌는지 모르겠어. 일단 오늘 한번 써보고 뭐 안 되면 다음부터 빼지.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뭐냐면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그치,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 에너지의 근원이 뭐냐? 자, 그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은 그러면 뭐가 있냐? 요걸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우리는 이 에너지를 크게 세 가지로 잡아줘요. 세 가지로 잡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해양 에너지가 있어요. 해양 에너지. 전체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에너지 중에 얼마를 차지하냐면 99.99%. 그럼 이제 거의 뭐야? 전부 다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태양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냐면 어떤 에너지냐면 뭐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일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태양 광이나 태양 열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치? 이러한 태양 에너지. 그 근원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태양 에너지의 근원.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수소의 뭐? 수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죠. 우리가 결이 주결성 상태에서 뭘 해가지고 중심 핵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뭘로 바뀌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었지. 알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는 태양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는다. 이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태양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 태양 에너지, 만들어진 태양 에너지 중에 지구로 오는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 전체 태양 에너지의 한 2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근데 그러한 2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에너지도 지구 전체 시스템에서 거의 100%를 차지하잖아요. 99.99%를 차지하듯이 굉장히 많은 양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 뭐가 살 수 있어? 생명체가 살 수 있지.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에너지 어떻게 그러면 시스템이 운용이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양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빛을 이용을 해서 뭘 하겠어요? 생명체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 식물의 광합성이 있겠지.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뭘 합니까? 광합성. 뭘 만들어내?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그치? 유기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이 태양에너지 위도에 따라 태양에너지가 같아요? 달라요? 위도에 따라 태양에너지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에너지의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서 뭐합니까? 에너지의 이동이 있게 되죠. 에너지 평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 대기와 폐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쵸? 대기와 폐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태양에너지 이용해서 자 식물이 광합성 유기물 합성을 했어. 이걸 동물이 먹죠. 나중에 애들이 죽고 나면 땅속에 묻히면 뭘 만들어?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만들어내잖아. 근데 그러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었던 그 에너지 근원은 뭐였어? 태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화석연료 생성에도 태양이 관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치? 자,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는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고 사람도 이거 이용해야 해. 태양에너지 사람들도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치, 전기. 태양 광이나 혹은 태양 열을 이용해서 뭐합니까? 발전. 반전이라 발전이죠. 전기를 생산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뭘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다음에 또 어떤 에너지들이 있느냐?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원시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지구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되었고 외부 멘틀은 굳어서 지각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쵸? 굳어 지각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열은 계속 안에 모여있겠지. 우리 그게 이제 계란이나 이런 거 삶거나 호빵 같은 거 먹으면 겉엔 차갑지만 속에 여러분 어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 왜? 내부에 열이 모여있기 때문에 방출이 안 되고 쌓여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뭘까? 그 에너지의 근원은 애초에 원시기에 형성되었던 미행성체의 미행성체의 충돌력.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지구를 처음 형성할 때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어.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서 조금 이제
핵이 불안정한 친구들이 있어. 얘네들이 붕괴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열이 발생을 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걸 이용한 게 뭐냐면 원자력 발전이지. 우라늄의 붕괴를 유도를 시켜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방사성 원소의 방사성 원소의 핵분열, 이게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생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할까요?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까? 우리 왜 이렇게 지진이 나고 화산이 일어나죠? 지구 내부에 열이 쌓여있다가 폭발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 지진이나 혹은 뭐 화산 활동들이 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뭐 지구의 변화를 가지고 지각 이렇게 바뀐다거나 대륙이 막 이동을 한다거나. 우리가 고생대 만렵에 보면은 고생대, 우리 이제 진시대에서 고생대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고생대 만렵에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 지구상에 있던 모든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던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게아가 어떻게 됐냐면 쪼개져서 지금 현재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지금 현재의 5대양 6대지를 만들었어요. 뭐 이 지각은 계속 뭐하고 있다? 변하고 있더라. 계속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판 지권의 변화라고 하는 건 이제 뭐에 의해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판이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지권의 변화가 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조산 운동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판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 조산 운동 이런 조산 운동이 뭐냐면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조산 이렇게 이제 산이 만들어져. 지각이 새로 생성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되더라.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두 가지 에너지. 마지막 세 번째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조력 에너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조력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가 조력 에너지 하면 뭐 떠올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물, 파도 이런 거 기억? 파도, 조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서 뭐해? 전기 생산을 하잖아. 그렇지? 자, 이렇듯이 자, 이 조력 에너지는 뭐에 의해 나온 거죠? 태양과 달의 뭐에 인력에 의해서. 태양과 달의 인력.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가 뭐야? 천체들의 인력에 의해서. 그 중에서 아무래도 지구는 달이랑 가까우니까 달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지. 자, 지구 주변은 달이 돕니다. 달이 돌면서 뭐해? 바닷물을 끌어와요. 지구가 이렇게 달을 당기고 달도 지구를 당기다 보니까 서로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천체들의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돼요? 일단은 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고 밀물과 썰물은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엔 뭘로? 해안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지요. 그쵸?
그리고 해안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 뭐도 해양 생태계 또한 뭐하게 된다? 변화 또한 가지고 오는 게 뭐다? 바로 이 조력 에너지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구 시스템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이 해양 에너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구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어때야 돼? 계속 끊임없이 옮겨 다니면서 지구 내부를 움직여야 하고 계속 받기만 하면 돼야 안 돼? 계속 받기만 해서 안 되겠죠? 또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내 보낼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태양에너지, 우리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습니다.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아다가 이제 어떻게 지구복사 에너지 형태로 다시 내뿜죠.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죠? 우리의 푸른별 지구가 있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이제 태양빛이 와. 태양빛이 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있어. 태양빛이 올 때. 위도마다, 태양빛은 언제나 수직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위도마다 받는 태양에너지가 같아졌다. 여기는, 어때? 좁은 면적의 에너지를 받을 거야. 그러겠지. 근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꽤 넓은 면적 에너지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같아졌다. 그치? 단위 면적당 단위면적당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더라 라는 거. 단위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어디가 에너지를 많이 받겠어? 저희도 에너지를 많이 받겠죠. 고인의 에너지를 적게 받겠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아, 여기는 뭐냐면 위도, 여기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입니다. 에너지의 양 일때 저희도 에너지 많이 받잖아. 그러다 보니 태양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도 높고 고위도 갈수록 점점 작아져. 이게 뭐야? 태양복사 에너지. 근데 태양만 이렇게 주면 지구 불타 없어지겠지. 지구도 뭐 해야 돼? 밖으로 방출하잖아요. 밖으로 방출합니다. 어떻게 방출해? 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하게 방출을 해. 너무 그림 왜곡이 심했네요. 한 요 정도? 이렇게 됩니다. 요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는 어때? 뭐가 더 많아? 여기 뭐가 더 많아요? 태양에서 더 많은 에너지 쌓이겠지.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에너지 과잉. 여기는, 여기는 어때요? 지구세가 훨씬 더 많지. 아, 썼네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에는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다 보니 여기는 무슨 상태? 에너지의 부족 상태가 생기더라.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대로 가면 여기 다 불타버릴 거고 여기 다 얼어버릴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여기로 뭘 해준다? 에너지를 뭐 해준다? 이동을 시켜주더라 라는 거지. 에너지를 이동을 시켜주죠.
뭐가 에너지 이동 시켜줍니까? 여기는 대비와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뭐한다?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에너지의 뭐가? 순환. 대기의 대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표층해류와 심층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뭘 맞춰주는 거예요? 에너지 평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평형 상태를 도달하게 되고 그 중에서 여기 어느 위치? 아, 위도 한 38도 정도가 가장 에너지 이동이 많죠. 우리나라가 이제 38도에 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이렇게 조경수역도 펼쳐지고, 그다음에 편성분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태풍도 빨리 지나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언제나 저희도의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가 이동을 하면서 그냥 에너지만 가는 게 아니라 뭐도 가겠어? 물질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물질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움직이는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의 흐름과 그다음에 물질의 순환이라는 부분이 에너지가 흘러다니고 그리고 물질이 순환을 하더라.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 에너지가 흘러다닐 때 물질도 순환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볼 건 두 가지. 시끄러. 자,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물의 순환에 대해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물. 자, 우리가 이제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줘 봐야겠지. 내가 이제 바다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땅.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은 어디에 제일 많아? 바다에 제일 많죠. 수권 바다에 거의 대부분 찾아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바다에 있습니다. 대개는 물은 있어 없어? 이게 물이 있죠. 그럴 때 대부분의 물의 순환은 뭐에 의해서? 이 태양에 의해서 보통 일어나게 되죠. 태양에 의해서. 태양빛이 비추면 물이 이제 뭘 해요? 증발을 합니다. 물이 열심히 증발을 하겠죠? 이렇게 증발을 하는 거예요. 자, 증발을 해요. 물이 증발을 하고 이 증발한 물은 이제 어디로 가? 기권으로 가죠. 그래서 뭘 형성해? 구름을 만들어내죠. 자, 구름이 형성했다가 이 구름이 이제 응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비를 뿌리죠. 이 비를 뿌린 물을 뭐라 그래? 강수라고 하지. 그쵸? 그럴 때 이제 여기 뭐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각각의 권역에서의 물의 이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 그럼 일단 그 시작은 뭘로부터? 증발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수권에서 어디로? 기권으로 일단 뭐가 이동해? 물이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동합니까? 태양열에 의한 증발. 증발이 일어나죠. 증발.
증발해서 어디에 있는 땅과 바다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권에서는 어디로 물이 이제 그다음 이동을 해요? 기권에서 어디로 물이 이동을 할까? 땅으로 이제 비가 내리겠죠. 비가 땅으로 내리는데 어디로? 지권으로 갑니다. 지권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제 강수 비나 눈이 되어 내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직권으로 내려왔으니까 직권으로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치? 기권에서 직권으로 물이 흡수가 됩니다. 물이 흡수가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을 이제 누가? 어디에서? 직권에 있는 물을 이제 누가 받을까? 어디 이용할까요? 일단 첫 번째 생물권으로 갑니다. 생물권으로 가요. 뭐랍니까? 식물이 이제 물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해요. 물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권에서 또 어디로? 수권으로도 가겠지. 뭐 지하수나 그 다음에 강이나 호수 이게 이제 어디로 가? 다시 바다로 가게 되죠. 그치? 생물권으로 들어온 물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 다시 기권으로 가겠지. 다시 기권으로 갈 거야. 그럼 생물권에 있는 물은 어떻게 또 다시 기권으로 갔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식물의 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물이 이동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서로 순환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을 했어. 그러면 비가 되어 내리죠. 그럴 때 생물권에도 물이 가고 지권으로도 물이 가고 수권으로도 물이 가고 이렇게 계속 흘러다닌다라는 거지. 그럼 물은 계속 뭐하고 있다? 순환을 하고 있다. 물이 순환을 하면서 물이 순환을 해요. 근데 단순히 물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도 함께 이동합니까?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쵸? 증발을 하게 되면 열을 흡수하잖아. 강수가 되면 또 다시 열을 방출을 하죠. 그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결과적으로는 물이 순환하는 거예요. 저위도의 에너지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계속 뭘 보내고 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건 항상 같아. 뭐는 항상 동일해야 되느냐? 총 강수량. 그러니까 물에서 기억할 건 이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총 강수량은 항상 뭐가 똑같아야 돼? 총 증발량과 똑같아야 돼. 왜? 물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알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 두 번째는 탄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그러면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라는 건데 탄소의 순환 볼 때 이제 각각 탄소가 각각의 권역마다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라는 거지. 여기도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나무 있고
각각의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있어? 기권. 기권. 그 다음에 여기 집권. 여기 수권이죠. 여기 뭐예요? 생물권이 있죠. 일단 우리가 먼저 알 건 각각의 권역에서 탄소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라는 거예요. 각각의 권역에서 탄소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권에 있는 탄소예요. 직권. 직권에는 보통 탄소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여기는 보통 탄산형. 탄산형 광물로 보통 존재하고요. 그리고 탄산형 광물 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 우리가 이제 흔히 탄화수소라고 한, 아니, 화석연료라고 쓸게요. 석탄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권. 기권은 보통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가장 많은 건 이산화탄소예요. 또 한 뭐가 있냐면 메텐. 메텐이 직권은 탄산형 광물이나 화석연료, 그 다음에 기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에 이제 수권. 수권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형태로 있냐면 탄산이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이온. 주고받느냐라는 거지. 어떤 형식으로 주고받느냐. 자, 하나씩 예시를 본다면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이거야. 어떻게 보는 게 편할까? 어떻게 보는 게 편하지? 직권과 기권. 그 다음에 직권과 수권. 그 다음에 직권과 생물권.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 그 다음에 기권과 생물권.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 아까 이제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이거 좀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먼저 이런 거 아니야. 서른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직권에서 기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예시는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 화산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구 내부에 있던 탄소가 밖으로 올라가겠지. 이산화탄소 방출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기권에서 그럼 직권으로 가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강수. 비가 내어 내립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녹아가지고 직권을 흡수가 돼요. 이런 게 있고. 직권과 수권은? 직권과 수권. 어떤 게 있을까? 자, 일단 석회동물. 탄산칼슘. 석회석이 지하수에 용해가 되면서 석회동물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또 탄산. 칼슘이 침전되는 경우. 가라앉아가지고 이제 직권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직권과 생물권의 경우에는 이제 무기물을 흡수한다거나 직권에 있는 무기물을 흡수를 해서 유기물로 합성을 한다거나 혹은 생물권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제 화석멸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겠고 기권의 수권으로 오는 경우는 어떤 게 있겠어요? 이산화탄소 용해 용해와 그 다음에 방출이 있겠죠. 용해가 떨어지면 이제 뽑혀 나오니까 기권과 생물권은 여기는 광합성과 호흡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 수권과 생물권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방출 용출이라고 해야겠네. 수권과 생물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탄산칼슘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하거나 이런 관계들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탄소가 뭐 한다? 뭐 한다? 순환을 한다. 전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거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서 아 물질이 서로 뭐 하는구나, 순환하는구나, 그리고 이 물질의 순환 안에 뭐도 있구나, 에너지의 흐름도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소단에서 알 거는 뭐냐면 지구의 시스템들이 지난 시간에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배웠잖아. 좀 더 그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의 구성 물질이 순환을 할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지구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직권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겠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